저는 슈퍼헤어 만드는 이문원 한의원의 한의학 박사 이문원입니다. 슈퍼헤어란 우리가 70세, 80세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이 두피 질환 또 이제 탈모 질환만을 연구하고 치료해 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서 실제 환자분들이 자기 하고 싶은 스타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슈퍼헤어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하는 동안에 11편의 탈모 관련 또는 두피 질환 관련 논문을 쓰기도 했고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 권씩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는 3개의 특허를 받기도 했죠. 우리가 허브라든지 아니면 뭐 식물성 원료를 쓰는 무슨 어떤 특정 제품들 보면 대체로 이렇게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들을 이용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게 익숙한데 사실 한국에서 자라는 많은 약초나 식물들도 훨씬 더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특히 저는 이제 한의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의 가치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세계에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한국의 자생 식물과 이 탈모 치료제의 개연성,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실제 환자들한테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 중에 상당수는 제가 실제로 치료제로 사용하는 식물들입니다. 이 안에서는 제가 당귀라든지 맹문동, 감, 뭐 측백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이런 실제 치료제에 쓰이는 식물들을 키우고 그걸 환자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은 탈모증 두피 질환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남성 탈모, 뭐 여성 탈모, 원형 탈모 이외에도 두피에 생기는 어떤 피부 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흔히 알려진 뭐 호르몬 억제제라든지 또는 뭐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제 또는 어떤 화학 성분 이런 걸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자연이 길러주는 어떤 약초라든지 천연 식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먹거나 뿌리거나 바르는 약으로 만들어서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9만여 건의 누적 진료 건수를 보일 정도로 탈모증 두피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고 이런 자연주의나 어떤 부작용은 안전한 천연 치료를 받고 싶어서 한 매년 한 천여 명 정도의 해외 환자분들이 저희 한의원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젊음을 되찾고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죠. 2014년에는 우수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 유난히 이 헤드스파를 많이 또 좋아해 주십니다. 한국분들 또는 해외분들 모두 이 헤드스파를 좋아해 주고 있어서 일부러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미용실도 저희 내부에 있습니다. 두피나 또는 모발에 자극을 주지 않는 펌 염색 시술도 가능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내가 두피나 모발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펌, 염색, 시술도 받고 헤드스파 어떤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이문원 한의원은 10살도 어려 보이는 슈퍼헤어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두피나 모발과 관련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려서 다시 젊음과 자신감을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